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폭염으로 인한 사망 인원이 최소 13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망 경위는 심장 혈관계 이상이었지만 연일 4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운 날씨로 더위를 참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100년 만에 더위라고 하죠. 그래도 미국은 건물마다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 더위를 잊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에어컨에 점점 길들여지다 보니 더위를 이기는 능력이 점점 퇴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에어컨 바람 한 번도 안 쐬고 등목과 수박으로 가뿐히 여름을 났는데 이제는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찾게 되니 인내심이 점점 약해지고 특별히 올해와 같이 여름이 더울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에어컨 바람으로 실내는 시원하지만 집집마다 건물마다 뿜어내는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가 기온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걱정입니다. 오늘도 더운 여름이지만 월요 칼럼과 함께 상쾌하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월요 칼럼 음악 스케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진행자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입니다. 모차르트는 모두 50곡이 넘는 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피아노 협주곡이 차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차르트 자신이 피아노의 명수였기 때문에 자기가 연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아노 협주곡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피아노 말고 다른 악기를 위한 협주곡은 당연히 수가 적었죠. 그래도 관악기를 위한 협주곡은 네 곡의 호른 협주곡을 비롯해서 파곳, 클라리넷, 플루트, 오보에, 그리고 유명한 플루트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등 10곡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주옥같은 명곡이어서 모차르트 이후에 관악기를 위한 협주곡들은 이들을 능가할 만한 곡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죠. 오늘은 그 중에 모차르트의 클라리넷을 위한 협주곡 가장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클라리넷을 알게 된 것은 소년 시절인데 당시에는 클라리넷이 널리 쓰이지 않아서 어렸을 때 들었던 클라리넷의 음색이 모차르트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놓치지 않고 교향곡에서 자주 사용했죠. 클라리넷 협주곡은 모차르트가 세상을 뜨기 약 2개월 전에 오페라 마적을 전후해서 작곡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제1악장은 그보다 2년 전에 스케치를 해둔 흔적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차르트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35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죠. 그의 만년의 사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면서 죽고 아내는 병들고 가게는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빚만 늘어났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아내와 자녀만 타 지방으로 보내고 자신은 비인에 남아서 쇠약해가는 육체에 채찍질을 하면서 작곡에 전념했습니다. 그러한 모차르트의 곤경을 보다 못해 도움의 손길을 뻗친 음악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안톤 스타들러라는 클라리넷의 명수였습니다. 스타들러는 손수 뛰어다니면서 돈을 구해왔고 또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작곡도 의뢰하면서 모차르트의
가게를 도왔습니다. 모차르트는 이 고마운 벗을 위해서 클라리넷을 위한 두 개의 곡을 썼습니다. 하나가 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고요. 또 하나는 클라리넷 오중주입니다. 이 곡은 협주곡이라고는 하지만 독주자의 연주 기술을 과장도 허세도 없는 세련된 표현으로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죠. 그리고 쓸쓸한 정감이 다양하고 변화 많은 클라리넷의 음색을 살려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을 쓰던 당시 모차르트는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클라리넷 협주곡 제2악장의 담담한 흐름에는 인생에 대한 체념이 오롯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들으면서 모차르트의 불우한 만년을 떠올릴 수가 있죠. 모차르트는 이 곡에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음 부분과 고음 부분을 다루는 솜씨는 절묘함 그 자체이고 구성도 치밀해서 각 악장의 선율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지금 듣고 계신 이 악장은 조용한 멜로디가 흐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음악은 유명한 영화 Out of Africa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사용되어서 우리들에게 더욱 영화 속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하면서도 서정적인 감동을 더해주고 있죠. 광활한 아프리카의 대평원을 여유로이 거니는 주인공 둘이 나옵니다. 바로 메릴 스트립이 맡았던 아이작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맡았던 데니스입니다. 이 두 주인공의 배경으로 아프리카의 석양이 뉘엿뉘엿지고 있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이 은은하게 울려퍼집니다. 스타들러와 모차르트의 관계는 처음에는 순전히 음악적인 이유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스타들러의 커다란 결점은 돈이었습니다. 모차르트로부터 끊임없이 돈을 빌려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정은 손상받지 않고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목관 악기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죠. 오히려 모차르트는 금관 악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관 악기들은 너무 삑삑거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모차르트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목관 악기. 예를 들면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등 이러한 목관 악기를 위해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작곡을 해서 지금까지도 널리 연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클라리넷 협주곡은 그래서 목관 악기인 클라리넷의 아름다운 음색을 충분히 살린 곡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차르트가 죽기 두 달 전인 1791년에 작곡되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유일한 클라리넷 협주곡이면서 마지막 협주곡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두 달 전에 완성되었기 때문인지 곡에 스며있는 맑고 고운 슬픔이 듣는 이의 가슴에 더욱 절실한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한편 클라리넷 협주곡과 함께 클라리넷 오중주 A장조 클라리넷 퀸텟 A메이저는 또 하나의 불후의 명곡이죠. 기존의 현악 사중주 편성에 그러니까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것이 현악 사중주죠. 여기다가 클라리넷 한 대를 덧붙인 곡이 바로 클라리넷 오중주입니다. 이 클라리넷 오중주야말로 클라리넷의 재발견인 동시에 모차르트 신뢰하게 완성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우아한 음색에 화려한 기교, 인생의 희로애락을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듯한 표현력.
이렇게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 클라리넷 곡은 모차르트 이전에는 당연히 없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가 적어도 100년 뒤에 브람스가 1891년 클라리넷 5중주 B마이너를 쓸 때까지 그랬습니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모차르트가 고향인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를 떠나서 빈으로 간 것은 1781년 그의 나이 25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10년을 빈에서 살은 거죠. 그 10년은 모차르트가 그 전에 궁정음악가의 족쇄를 벗어나서 이제는 프리랜서 음악가로서 세월을 보낸 기간입니다. 빈 시절 초창기의 모차르트는 소위 잘나가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빈에서 작곡과 연주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빈 사람들은 피아노 연주에서 모차르트가 보여줬던 능력에 환호했으며 이에 자극받은 모차르트는 피아노 협주곡 14번부터 25번까지를 단숨에 써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울타리를 벗어난 그는 점차 힘들어졌죠. 모차르트를 아꼈던 하이든이 이 유일무이한 인물 모차르트가 군주의 것이든 황제의 것이든 어느 궁정에서도 지위를 얻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런 개탄조의 글을 남긴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이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빈 시절 후반부에도 모차르트의 수입은 별로 줄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수입은 줄지 않았지만 도박 등으로 돈을 날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거라는 추측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모차르트 생애의 마지막은 몇몇의 미스터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3, 4년 전부터 극심한 궁핍에 시달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모차르트는 자신이 몸담았던 계몽주의 비밀 결사 프리메이슨의 동료 푸흐베르크에게 이런 편지를 썼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청해야 할 만큼 안 좋은 상황이라네. 좋은 친구, 형제인 당신마저 나를 버린다면 나와 가련한 병든 아내 그리고 아이도 파멸해 버릴 것이라네. 앞에서 언급한 슈타틀러는 바로 이런 시절의 모차르트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친구였습니다. 그 역시 프리메이슨의 동료였으며 당대 최고의 클라리넷 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헌사한 클라리넷 5중주는 전곡이 모두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악장은 2악장 라르게토죠. 그것은 마치 한 마리 백조의 춤처럼 우아하며 때때로 관능적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모차르트의 말년의 슬픔이 아련하게 배어납니다. 온고이 지신이라고 했죠.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 이 더운 여름에 고전을 읽고 클래식의 대가들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여름을 이기는 피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도 모차르트의 영혼처럼 자유롭고 활짝 열려있는 마음으로 7월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8월을 맞이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요 칼럼 음악 스케치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